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도면을 보면 요렇게 고정을 다 배치를 하겠죠. 그러면 선이 요 선에 맞춰줘야 되고, 요렇게 맞춰지겠죠. 그러면 이제 요 컷들이 요 위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요 가운데 선을 맞춰가지고 여기 피스를 박는 구멍이 있어요. 요 피스 구멍하고 요거하고가 이제 요거 가로선이 수직이 되게끔 피스를 박아주면은 정확하게 일자로 서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요 피스 구멍하고 기구에 요거하고가 수직이 되게끔 요렇게 십자선이 나오게끔 계속 맞추면서 박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구를 요렇게 맞춰서 이제 피스가 맞아지죠, 그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 피스 구멍에 이 수평선이 오게끔 맞춰주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 수평선에 내나 피스가 오죠. 그리고 여기 센터 라인에 보시면 여기에서 피스가 이렇게 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선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이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가지고 간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뭐,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 선이 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불합격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요게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분전함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렇게 분전함이 있으면 여기에 기구들이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이 요 분전함 내에서 요렇게 있어야지 요 밖으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선이 밖에 나왔다라는 말은 분전함 밖으로 선이 나왔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될수 있으면 선이 어디에서 놀아야 된다? 요 안에서 놀아야 돼요. 요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잡으실 때 어느 걸 잡는가 하면 요 사이가 5cm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절반 정도 가산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절반에서 선을 계속 요렇게 겹치면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겹쳐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뭘 하는가 하면 타일을 묶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타일을 묶어주면 어떻습니까? 선이 많이 떠지 않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타일을 묶어주는 겁니다.